가 있어요. 영이상 이하에서 a의 뭐다? 최소값을 ma라고 한다. 이거 뭐 전형적인 거잖아. 최소값을 ma라 한다. 이 말은 얘의 최소값은 a에 따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지겠네. 이거잖아. 그럼 a에 대한 식을 구하시고 곧까지 ma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ma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니까 이게 두 문제예요. ma 최소값을 표현하는 게 하나와 그런 표현한 그 함수의 또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. 자, 어려운 문제입니다. 자, 확인할 것은 이제 fx가 축이 어떻게 돼? 완전 제곱을 고치면 x-a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니까 축이 x는 a야. 근데 문제는 a가 문자라는 거야. 근데 범위는 0 이상 1 이하에서의 최대 최소니까 0 이상 2 이하잖아. 그럼 축이 어떻게 여기 있다면? 그러면 얘는 이런 모양이잖아요. 그러면 0과 2 사이에 최소값을 구하라. 그러면 첫 번째가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최소는 MA라 그러잖아. 최소는 뭐라? 0을 집어넣는 게 제일 작겠지. 그럼 0 집어넣으니까 얘는 2a 더하기 3이고, 두 번째, a가 만약에 0 이상 2 이하면, 이 말은 축이 여기 있다면, 이 모양이니까 최소는 a 넣는 꼭지점에 y 좌표잖아. 그래서 small ma는 뭐다? 꼭지점 y 좌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이고, 그 다음에, 우리 옆으로 좀더 갈까? 세 번째는, A가 만약에 2보다 크면 축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고, 요렇게 되니까요. 2를 넣는 게 제일 작겠지. 그러면 최소는 2를 집어넣은 거니까, 얘를 요식에다 이렇지만 위에 넣으면, 2 넣으면 4. 잠깐만요. 4. 4a, 2a 더하기 3.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7이 됩니다. 오케이, 맞지? 2 집어넣은 거 4, 7, 2, 마이너스 4에, 마이너스 2. 자, 이런 상태까지 갔다. 그래서 뭐라? MA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고, 요 범위. 그럴 때 MA의 요 범위에서의 뭐를 구하라? 최대값, 최소값 구하라. 일단 형식상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, 이제. A축. 0. 그 다음은 2. 자,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2a 더하기 3이니까 3을 지나고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거지. 얘는 2보다 크면 2를 집어넣으면 3이잖아요.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요거와 대칭적이래요. 그 다음은 얘는 축이 어디야? 1이잖아요. 그러면 빼기 1 더하기 4가 되니까 1 넣었을 때가 4예요. 그 다음에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자, 여기 연속이겠지? 0 집어넣으면 3이고 대칭이니까 2 넣어도 3이니까 이렇게 돼. 아, 2 넣어도 3이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. 범위가 어디서부터?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야. 그러면 일단 자, 최대는 어떻게 돼? small ma의 최대는 축이 1이니까 1에서 4가 되니까 최대, 최소는 마이너스 1에서 4잖아요. 자, 마이너스 1, 4. 잠깐만.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자.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으면은요, 1이고요. 여기에다가 4를 넣으면 맞지?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4를 넣으면은 4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.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. 그래서 축이 1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2 떨어지지만 여기 3 떨어졌으니까 여기 4일 때가 최소래.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.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면 3에서. 자, 한번 보세요.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거 나왔고요. 최대나 최소에 대한 함수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또 최대 최소 구하라. 그 함수를 뭐라 적분하라 뭐 등등등. 그러니까 두 문제예요.
뒤에 MA와 앞에 MA, 앞에 MA를 먼저 구한 후에 뒤에 거 구해주면 돼. 그다음 축이 범위, 축이 범위에 왼쪽에 있냐, 오른쪽에 있냐, 가운데 있냐에 따라 제대 최소가 달라진다는 거야. 범위가 축이 문자일 때는 신경을 바짝 써야 합니다.